숫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알파벳일 것 같은데. 어디서 구했어요? 혹시 몰라서 주문해. 야, 여기 저기 제2의 김지석이 있어. 응? 시윤씨 형. 이 수식을 준비했어. 와. 그거 어떻게 숨겨가지고 들어왔죠? 보안 검색에서 안 걸렸어요? 아, 검열돼요? 우린 지금 옷만 입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걸로 다 해보고 있어요. 와. 와, 이 수식에. 와. 안 찍으면 뺄게요, 바로.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창의적인 거예요. 최신적이에요. 네. 문익점급이에요, 문익점급. 그러네. 뭐 지입하셔 좋은데요? 안 돼요. 알죠. 문제 풀이가 답답해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장마전선, 장마전선. 아니야, 그나마 뭘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지. 아, 그래요? 보겠습니다. 와, 한민세 씨. 오, 진짜 푸신 거 같은데? 검사는 안 해봤는데. 자, 일단 뭐랑 움직일 건지만 알려주세요. 움직이기 전에. 일단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자, 도전! 좀 하신다 보다. 문자로 접근했는데 제가 너무 알파벳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뭐로 접근했다고요? 문자?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거. 어, 뭐야? 10분 배. 10분 배다. 10분 배. 10분 배다. 네. 한민세. 대한민국 삼행시의 달인 한민세 씨. 네. 아, 10분 배다. 아, 저는 아까 이거 보니까 한규 씨가 영어를 제일 먼저 쓰신 것 같더라고, S 이렇게. 그죠? 네. 그 저희가 그래서 석진 씨도 그렇고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계속 알파벳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SH까지 만들어서 근데 10이 아니라 쉬로 해가지고 아 XY 염색체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아 여자 쉬로 네. 해서 아 제일 근접하게 접근한 거 같아요. 저는 중간에 한번 알파벳으로 가서 SHI랑 SHI를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돛담배 모양을 생각했는데 우와 그러니까 진짜 모양 맞다. 생각하다가 계속 그 순간에 진짜. 맞추시더라고. 아 모양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아 진짜 아깝다. 아깝네요. 예. 자, 다음 문제 갑니다.